오늘 데일리안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한 발 물러섰지만 연임 맞춤 당헌 개정 논란 지속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손사래에도 양 당헌 당규 개정 속도가 높아진다. 그런 김영진 씨는 잃는 국민적 신뢰가 훨씬 커 비판. 비합리적 개인 판단 눈높이 맞지 않아. 라는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이어갈 수 있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논란이 된 일부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재명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핵심에는 변한 게 없다는 쓴소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보든지 그렇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개판이에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당무위가 지방선거 준비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다면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해안 사항이 이 대표 맞춤형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주 당대표와 임기와 관련한 당헌 개정을 유보하고 당원권 강화에 집중하자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헌 당규 개정을 주도한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애초 추진했던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거리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는 삭제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참 기가 막혀. 이게 범법자들 다 민주당에 가면 저기 그냥 뭐 대선에도 나오겠네요. 그러나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라는 조항의 모호성과 이 대표 연임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을 두고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중앙대 후배로 원조 친명 핵심 모임인 7인회 중 한 명으로 분류된 김영진 의원은 같은 중앙대 동문이군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헌 당규 수정하면서 얻는 민주당 확장성보다 이로 인해 잃은 국민적 신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이익이 없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같은 중대 법대 동창이 그랬네요. 부정부패로 기소 시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 평소 활동을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지 못한다는 명확한 선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며 이러한 조항을 수정하면 민주당의 도덕성과 국민적 신뢰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무리하게 당헌 당규 개정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적으로 뇌물 먹거나 이러면 다 뭐 저기 다 잘렸잖아요. 그 전에 전직에 뇌물 먹거나 이런 부정부패 연결되면 전부 공직자가 될 수 없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이 뇌물 먹고 부패에 관료돼 있으니까 이걸 없앤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왜? 전문가들도 우려 목소리를 제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제재하지 않든 간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파워를 고착해 나가는 작업에 총 매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해 당의 스탠드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결과에서 사당화되는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이 개인적인 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그것을 덮어주자는 거 아니에요. 당규를 갖다가 바꾸는 것은 그는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당대표 연임은 지금은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착화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어 이 대표 측근들은 사법 리스크라는 개인적 목적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당대표 연임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겠지만 비합리적인 개인적 판단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부정부패 비리는 공직자에게 할 수 없다. 이걸 대목을 없애야 되겠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부상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당내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초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온 혁신회의는 지난 2일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퇴행을 규정하며 당원 총회 일상화와 당론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제도와 관철 등을 결의했다. 최근 이 대표 연임론이 오르내리는 시기와 혁신회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타이밍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이 해놓은 계기죠. 야당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사당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우려된다며 당 내부의 김영진 의원의 비판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은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사유가 문제가 아닌 민주당이 나갈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쓴소리가 주목받는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당해버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재명이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 본 기사의 논리는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안이 최종 의결을 했는데 일부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재명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핵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쓴소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은 나 역시 동감이에요. 민주당을 추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정부패로 기소 시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된다는 민주당의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 이런 조항을 삭제했을 때 민주당은 부패한 도덕성이 추락한 당으로 국민들에게 믿을 수 없는 당으로 고착한다는 점을 전문가나 당내 일각에서 이 대표 측근들은 사법 리스크라는 개인적 목적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당대표 연임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겠다는 비합리적인 개인적 판단이라는 데 동감입니다. 짧지 않고 않는 긴 역사를 가진 민주당이 오랜 역사를 가졌잖아요. 2, 3년 안에 생긴 당이 아니잖아요. 미꾸라지 하나 들어와 물을 흐리고 당규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법적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이재명의 민주당들의 당대표를 연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살아야죠.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수도 없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재명이는 안 됩니다. 누가 이런 인물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당내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법 부정 부패한 자신을 만약에 이런 걸로 구속되더라도 대통령 저기 직무 정지 뭐 국회 공직자 저기 정지 정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건 자기가 그 인물이란 소리 아니에요. 데일리안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 이재명 한 발 물러섰지만 연임 맞춤 당헌 개정 논란 지속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